광배근의 상부를 자극시켜주고 싶으면 광배근의 중하부를 자극시켜주고 싶으면 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있어서 자신의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운동을 바라볼 때 굉장히 공대생스럽게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곤 해요. 그래서 오늘은 풀업, 랫풀 다운과 같은 수직 당기기를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한번 운동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수직 당기기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직 당기기의 모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준님의 개구리 풀업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조준님의 랫풀 다운은 흔히 말하는 그 깔짝깔짝 풀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구리 하는 풀업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이 개구리 풀업의 핵심은 깔짝깔짝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개구리 풀업의 시작 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개구리 풀업의 시작 지점은 이 견갑골이 이렇게 거상이 되어 있는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깔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풀 가동범을 다 당기지 않고 조금만 가동을 조금만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결국에는 내 위팔뼈가 돌아가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광배근의 자극점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수직 당기기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지만 내 팔꿈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내 이 위팔뼈가 붙어있는 이 지점이 어디에 있을 거냐 를 결정하는 게 첫 시작 시점입니다. 근데 조준님의 개구리 풀업 같은 경우는 내 위팔뼈를 이런 식으로 거상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뽑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위팔뼈가 붙어 있는 지점이 광배근 상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 풀업 같은 이런 풀업을 많이 하게 되면 광배근의 외측 그리고 상부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위팔뼈가 도는 지점 자체가 광배근의 상부에 붙어 있으니까. 그럼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숄더 패킹을 하는 풀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숄더 패킹을 하는 풀업 같은 경우는 첫 시작 지점을 체스트 업 또는 숄더 패킹이라는 견갑의 후인과 하강 자세를 먼저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첫 시작 지점이 이 내 위팔뼈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렇게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 내려온 상태에서 발을 당기기 때문에 광배근의 중하부에 자극이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수직 당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 이 위팔뼈가 어디서 회전을 할 건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광배근의 상부를 자극시켜 주고 싶으면 당연히 내 광배근의 윗단에서 놀아야 되고 광배근의 중하부를 자극시켜 주고 싶으면 이거를 견갑을 통해서 끌어내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광배근의 상부를 타겟팅하고 싶을 때 가동 범위를 제한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견갑을 이런 식으로 뽑아놓은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얘를 내리다 보면 어깨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견갑이 하강을 하면서 이렇게 더 당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견갑이 하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광배근의 집중도 분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광배근 상부 그리고 외측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가동 범위를 제한시켜서 견갑이 하강하지 않는 범위선에서만 이런 식으로 바벨을 당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견갑이 자연스럽게 하강된 이 자세는 어깨의 충돌이 이미 잘 안 일어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발을 끝까지 당겨주셔도 어깨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랫풀 다운 같은 수직 당기기를 할 때 대부분 자극을 못 느끼시는 분들의 자세를 보면 수평 당기기 비슷한 자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실 수직 당기기에서의 핵심은 그냥 내 이렇게 위팔뼈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내 몸 옆으로 붙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다른 모션을 통해서 당기는 모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광배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뒤로 접히기 때문에 등의 중앙에 있는 뭐 능형근 같은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극이 안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광배근 외측의 발달에 조금 더뎌지게 되고 자극이 안 느껴지니까 아 수직 당기기는 어려운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원리는 내 팔을 회전시키는 것이고 회전시키는 지점을 위로 둘 건지 아래로 둘 건지 그걸 결정한 다음에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좀 굉장히 많이 보이는 랫풀다운 토크 머신 같은 걸 보면 정확하게 이 팔의 내전 기능을 살린 머신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 기구를 사용하면 광배근에 자극이 잘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내전의 기능은 얼마든지 수직 당기기에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구가 없다라고 하면 그 기구가 움직이는 궤적을 잘 생각하셔서 내 팔을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이 수직 당기기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운동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관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이 이상하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 운동 더럽게 못하는 애가 아니라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운동을 하는 걸까를 한번 바라보면서 저렇게 했을 때 이점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대 독학하기 변해편으로 랫풀다운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